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1회 스트로크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회 회전과 당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의 4구 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로크 연습에서 무회전으로 곧게 치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회전을 넣는 연습입니다. 당구대 틀에 포인트가 찍혀 있죠? 이두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로 회전 없이 곧게 보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쳐보겠습니다. 중상단 무회전으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자, 그러면 보통 회전을 얘기할 때 원팁이다, 투팁이다, 쓰리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팁은 어느 정도고 투팁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흰공에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흰공의 중심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데 반지름의 반의 위치가 이 정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을 기준으로 해서 팁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쓰리팁, 안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투팁, 그리고 빨간 점이 중심인데 이렇게 중심에 큐의 왼쪽 끝이 닿아 있으면 원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칩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쳐야 하냐면 항상 같은 회전력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지 항상 같은 회전력으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해놓고 칩니다. 이 방법이 안정적인데 그 이유는 빨간 점을 이용해서 절반의 절반이잖아요. 반의 반. 이렇게 반의 반이라는 것은 구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반의 반을 바깥쪽에 걸려 있다. 반의 반에 안쪽에 걸려 있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해야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당점을 항상 겨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점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회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팁이라는 회전을 줬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회전력이 생기냐 하면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오잖아요. 제자리로 오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원팁이면 절반 정도. 그리고 투팁의 회전을 사용하면 원 포인트보다 조금 더 20% 정도 더 꺾이는. 그리고 쓰리팁의 회전이면은 이 코너에서 20% 정도 모자라는. 그리고 최대 회전일 때는 여기서는 맥시멈이라 해서 M으로 표시를 했는데 코너보다 조금 더 진행하는 10%에서 20% 정도 더 꺾여서 진행하는 이 정도라고 저는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팁의 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1의 자리로 왔죠? 이번에는 투팁의 회전력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팁의 회전력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회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큐 끝의 겨냥점이 이흰 점을 향해서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큐 끝이 겨냥하는 목표 지점이 이렇게 여기를 향하게 되면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흰 공은 이것보다 반드시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겨냥해야 됩니다. 이렇게 겨냥하는 것을 오조준이라고 하는데 흰공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회전으로 흰공을 쳤기 때문에 흰공의 중심보다 회전을 준 만큼 중심에서 떨어진 곳을 겨냥해야 되겠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친다면 스쿼트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오른쪽을 겨냥해서 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튼 투팁의 회전력으로 적절히 오저준하거나 해서 투팁보다 살짝 넘어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회전에 따른 입사각과 반사각, 회전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이렇게 투팁이면 이 정도는 회전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그 회전력을 만들 수 있는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쿠션을 이용해서 칠때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팁 쳐보겠습니다. 3팁은 이 정도가 3팁이 됩니다. 자, 최대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회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3시 방향이 아니라 3시보다 조금 아래쪽, 3시 10분 정도의 당점으로 쳐야 최대 회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바깥으로도 많이 빼서 쳐야 되겠죠? 그런데 공이 둥글기 때문에 바깥으로 무작정 이렇게 뺀다고 하면 큐미스가 나기 때문에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고 이것의 이 반지름의 절반이 50% 지점이 여기인데 60% 지점이 여기라고 할수 있죠. 반지름의 60% 지점.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60% 지점까지는 큐로 공을 쳤을 때 큐미스 나지 않을 수 있는 한계점이 60%까지다라고 제가 읽었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어가면 일단 큐미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최대한의 회전을 줄수 있는 곳은 60% 지점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10분 당점 중심에서 반지름의 60% 떨어진 곳을 치는 것이 최대 회전을 치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과연 이 단쿠션에 맞게 할수 있을 것인지 조금만 흔들려도 큐미스 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삑사리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삑사리는 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왜 3시 방향보다 조금 아래 당점을 쳐야지 최대 회전이 될까요? 300점 정도라면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이론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참 간단한 것인데 3시 방향 당점을 회전을 많이 주고 쳐도 처음에는 이 횡회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옆으로 이 회전이 생기는데 공이 굴러가면서 이 회전이 이렇게 횡회전에서 종회전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옆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회전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발할 때 3시보다 조금 아래쪽을 쳐버리면 완전한 옆회전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옆회전이 되죠. 그러다가 굴러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완전한 옆회전으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회전을 먹이고자 할 때는 출발할 때의 당점은 살짝 아래를 주고 치는 겁니다. 그래야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최대 회전인 상태로 도착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점으로 보내는 당점과 회전력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최대 회전으로 보낼 때의 당점과 회전력을 기억하세요. 스쿼트를 고려한 겨냥법으로 치세요. 원팁, 투팁, 쓰리팁 이렇게 중심에서 떨어진 곳을 쳐서 회전을 발생시킬 때는 목표 지점을 겨냥할 때도 그것을 고려해서 겨냥해야 됩니다. 비틀어 치지 말고 큐를 곧게 내밀어서 치세요. 회전을 주는 순간 회전을 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큐를 비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공이 둥글기 때문에 세게 치면 회전을 준 쪽으로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멀리 있는 공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큐로 겨냥을 해야 되는데 오조준을 해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겨냥해서 찌르면 실제로 내 공은 어디에 가서 맞는다라고 스스로 계산해서 치는데 그 계산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큐가 반듯하게 나아가야지 비틀어 치는 방식으로는 그런 계산법이나 겨냥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곧게 내밀어서 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비틀어 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마무리 자세를 곧게 유지하세요. 같은 이유고요. 5번, 성공률 100%가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원팁 주고 여기 2팁, 3팁, 회전량에 따라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각각 보낼 수 있도록 100%의 성공률이 되도록 연습하세요. 왜냐? 공을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고 공을 맞추지 않고 쿠션을 맞춰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단 쿠션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습은 성공률 100%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연습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긴 쪽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게 여기를 향해서 친다고 하면 원팁일 때는 여기. 아까는 반칸이었으니까 한 칸이 되겠죠? 그리고 투팁일 때는 한 칸보다 20% 더해진 곳이었으니까 이 정도 가겠죠? 그리고 3팁으로 칠 때는 이 정도는 와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긴 쪽으로도 회전을 주고 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 3팁으로 친다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회전으로 친다고 하면 이 빨간 공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3시 방향 3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